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그토록 찾았던 바로 파랑가재. 우리나라에는 토종창가재가 딱 한 종류가 있는데, 보통 낙엽 색깔로 약간 황갈색? 황색? 약간 누런색인데, 파란 색깔의 가재가 사는 곳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누나, 할아버지 갈 건데 같이 갈래? 에? 빨리 와, 같이 가자. 할아버지만 갔던 건데. 야, 이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사람들 인적이 없는 곳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풍경 속에 있는 그런 한 산 속에 있는 계곡입니다. 야, 여러분들 가재는 그냥 이런데 돌 들치면은 흔하게 나오죠? 아, 숨차. 야, 어딨니? 잡으려면 안 나와. 야,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들치면은 이런 데서 애들이 잠을 자고 있기도 하지만 안 나오네. 예, 가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주변에 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논에서도 살고 이런 계곡 그리고 강에서도 가끔씩은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가재의 굴로 추정되거든요. 안속에서 파고 나온 건지 파고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 들치면 나오거든요. 이야, 나와라. 자, 이런데 보면은 돌이 엄청 큰 게 있는데 이런데 파란색 가재가 혹시 있을지. 예, 낮에는 여러분들 사실 그냥 사전 답사 온 거고요, 야간에 많이 잡을 예정입니다. 야간에는 이 야행성인 가재들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잡기가 수월합니다. 아, 낮에는 아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 보려고 왔습니다. 주변에 이제 이끼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아, 물도 엄청 깨끗하고 바로 마셔도 되겠다. 아,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이제 술카투스라고 하는 가재가 있거든요. 그 가재가 정말 이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고가종이기도 해서 한국에서 많이들 길러지는데요, 약간 나오면 약간 그런 발색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100만분의 1 확률을 뚫고 된 파랑가재, 만날 수 있을지. 가재야, 어딨니? 가재야, 이제 재미없다, 나와라. 이러다 파랑가재가 나오면 그냥 일반 가재도 안 나오네. 와, 이런데 가재굴이 많다. 얘 새끼 가재 있다. 드디어 새끼 가재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집게가 없네요. 잘 가라. 아, 돌을 들치니까 엽새우들이 엄청 나옵니다. 이 엽새우들을 가재가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죠. 그리고 가재들은 여기 육지에서 떨어진 이런 나뭇잎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가재가 한 마리 있네요. 얏! 야! 오! 알 품었네. 야, 포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작아도 이렇게 포란을 해요. 근데 인공사육이 안 되는 그 가재들이 동면을 또 이렇게 해줘야 또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얘는 그냥 바로 풀어줄게요. 야, 많이 나와라. 자, 여러분들 가재 서식하는 걸 확인이 됐으니까 통발! 또 몇 시간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통발 하나만 설치해 놓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일반 통발이고요. 오늘의 미끼는 카레고기입니다. 아, 자, 카레고기를 이렇게 넣어주고 아마 있으면은 가재들이 진짜 냄새 기가 막히게 맡고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제발 파란 가재가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자, 여러분 통발은 수심이 깊은 데가 별로 없어서 우선은 여기다가 넣어 놓을게요. 이 정도면은 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중앙에 미끼 넣어놨고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여기 이제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애들이. 어디 가지 하다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야간에 이제 지원군분들이 온다고 하니까 야간에 식사도 하고 해가 지면을 라이트 가지고 한번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야간에 엄청 가재들이 바글바글 나올 거예요. 그때 파란 색깔 나오면 딱 눈에 띄니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낮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원군 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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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맨 왼쪽에 있는 형님은 또 앞면이 있습니다. 아, 예전에 빵님이랑 피문어, 까망 형님이랑 해서 피문어 잡았었잖아요. 네, 강원도 고성, 아, 고성 가갖고. 예. 아,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왔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란가지 최초 발견자.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아, 그냥 우연치 않게 애들이랑 같이 잡으러 왔다가요. 와. 우연치 않게 돌들었는데 파란색 뭐가 움직여서 그냥 제 딸이. 아, 잡았던 거예요? 딸이 잡았던 거예요? 네,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아,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고요. 진짜 통 하나 딱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와, 이 가지 엄청 크다. 우와, 역시 야행성. 아까 일반한 거 보기 힘들었는데 양 컷인가 보다. 딱 봐도 포란한 것 같은데요? 짜라란. 우와, 대박. 포란한 건 두면 안 되겠다. 우와, 여기도 나와 있어. 얘도 암 컷이다. 100%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포란했을 거예요, 얘도. 우와. 여기 있어라, 그냥. 야, 여기 개체수가 엄청났었구나. 가재들이 이렇게 새끼들도 많지만, 지금 파란색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때 파란가재 발견하셨을 때, 네네. 파란가재 발견하셨을 때, 그때 한 마리 잡으신 건가요? 네, 한 마리. 그때 몇 마리 정도 가재 잡으셨을 때 나왔어요? 그때. 같이 온 지인이랑 해가지고 네. 한 5, 60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 아, 5, 60마리 중에 한 마리요? 네. 혹시 포인트가 여기 맞죠? 여기보다 여기 아니고 여기쪽보다 좀 더 올라가서. 아, 올라가서요? 네. 그쪽에다가 다시 놔주긴 했는데. 제발, 아, 그 개체라도 다시 보고 싶다. 그때 놔주신 거. 어이구, 이거 버들 수 있다. 이게 아프다, 보니까. 갑자기 오기 생기네, 이거. 네, 이게 산에 계곡에서 살아가는 버들치입니다. 버들치. 그러니까 매운탕 끓여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가라. 아, 요, 와, 여기 가재 많다. 와, 제 수컷 엄청 크다. 여러분들 엄청 큰 가재. 와, 이 수컷.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토종 참가재예요, 이게. 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다 큰 게 아니라 이거 한 두 배만큼 커지는데 맥시멈 사이즈가. 무튼 우리나라에는 이 토종 참가재 이 가재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너 잠깐 들어가 있어. 어, 이렇게 나와 있네. 어, 왜요, 왜요? 어, 두 깜짝이야. 두 마리. 아,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다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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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하시길래 봤는데 저 이거 먼저 봤거든요. 왜요, 왜요, 왜요? 오! 오, 미쳤어! 우와! 우와! 딱 있네, 와. 오, 이야! 발견했다! 우와,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이게. 와. 우와. 이렇게 또 보니까 색깔이. 우와, 진짜 이거 파란 가재네. 우와,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금 색감이 미쳤어요. 야간에 보니까 색감이 더 진해 보이는 느낌? 어이, 가면 안 돼. 잠깐만 잡아두자. 노력한 보람이 있네. 와, 지금 50마리 이상의 가재를 지금 발견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마리가 파란 색깔로 나왔습니다. 이거 토종 참가재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체형이 있거든요? 토종 참가재만의 그 체형이 있는데. 우와, 얘 근데 크기가 작은데 암컷이야, 암컷. 가재한테 물려가지고. 와, 엄청 크다, 이거. 아. 참고로 잡은 것들은 전량 방생할 거고 이 파란 가재를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가재들은 이제 물 밖에서도 호흡이 가능한데 아가미의 수분이 마르지만 않으면 계속 호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육상에 많이 올라오는 거 있죠, 수카투스. 그 친구는 육상에 올라와서 식사도 하고 물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뭐 잡으셨어요? 와, 계속 나오네. 아.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다 잡아주시니까 너무 좋다. 또 어 하시면 무덤덤하게 하시긴 하는데 나올 때마다 뭔가 특이한 게 나와요, 계속. 아, 너 나가라. 너무 많아.
와 이게 신기하네. 이거 진짜 이거는 찐으로 돌연변입니다. 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 파란 가지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은 아 왜요? 왜요? 찌개발이 너무 달라가지고. 찌개발 차이가 너무 커, 차이가 커서. 아 이거요. 잘렸다 재생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거머리 기생충 있는 거 아세요? 지금 기생충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슬로우 모션 보이시죠? 움직이는 꿈틀꿈틀대는 거. 이렇게 물에 두면 이렇게 기생충이 보입니다. 가재 막 갈가부에서 장난식으로 먹는다고 이렇게 하시다가 기생충 먹는 거예요. 디스마 사망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아. 와 진짜 이거 다시 봐도 너무 이쁘다. 드디어 발견해서 영상이 담고 싶어서 지금 또 하는데 일반 가재 색깔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 너 우리 집 갈래? 너 생각보다 이쁘다. 어폭이 아 우와 저 엄청 많이 잡혔네. 어 진짜요? 이거는 제가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아 우선은 얘네 풀어줘야겠다. 자 여기다가 풀어줄게요. 잠깐 잡았는데 진짜 많이 잡았네. 사실 이것도 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미쳤어. 저 어폭이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네. 우와. 짜라란. 우와. 가재 여기 파란 가재는 안 보였죠? 우와. 예, 네, 지금 보면은 버들치가 한 열댓 마리가 한 번에 잡혔어요. 이게 버들치가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잡았지만 다시 봐도 이쁩니다. 자, 너희들도 가고. 여러분들, 그 파란 가재를 파란 가재가 그 썰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물에 의해서 수계에 따라서 뭐 케틴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파란색이 되었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 집에 가서 일반 물로 키웠을 때 얘네가 파란색이 어떻게 변할지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다시 원래 창가재가 될지 그거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데려가 볼게요. 내 호박벌이네? 아까 호박벌 잡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 맞아요. 물에 빠져갖고 아이고야 다 빠졌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숯벌들을 안 쏘는데 얘가 무슨 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올려줘야겠다. 진짜 크죠? 호박벌. 아까 낮에 있을 때 보고 싶었는데 얘가 물에 빠져서 봤네요. 자 우선은 가재들이 좋아하는 이런 잎사귀 있죠. 이런 거 잘 씻어서 가져가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 낙엽에 미생물이 많아서 그 미생물이 이제 물에 잘 퍼지면은 좋아요. 또 물이 깨끗해지고 유지가 됩니다. 아 여기 있네. 뭐 있나요?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믿고 보는 정부로 통발. 믿고 거르는 아이 믿고 보는 아이 그 믿고 거르는이 맞네. 와 이거 보이세요? 저 가재는 자기 스스로 걸어가네요. 실제로 육지를 잘 돌아다닙니다. 자 오늘 그래도 한 마리 발견한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네,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운 좋게 찾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친구들 데려가서 소중하게 제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찾았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니 뷰도 좋네요. 아, 네 집으로 가시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야 진짜 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우 너무 도와주셔서 든든합니다. 역시 야 잡아온 가재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파란색 가재 한 마리 데려왔고 그리고 노멀한 친구랑 해서 와 다시 봐도 미쳤습니다. 자 얘네들이 유전이란 말도 있지만 사실 유전이라 하면은 굉장히 개체수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수계에 따라서 물에 있는 뭐 영양분 상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름 푸른가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낙엽 속에 있는 카로틴 성분이 이제 몸속에 이제 결합을 할 때 이제 부족할 때 또는 낙엽에 이제 카로틴 성분이 부족할 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낙엽이 부족할 때 굉장히 다양한데 무튼 이 수십 마리 중에서 제 생각에 한 수백 마리 중에서 이 한 마리 발견할까 말까 한 이 푸른 가재를 오늘 발견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친구를 데려온 이유 중 하나는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키우면서 탈피를 한번 시키면은 얘네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아니면 원 상태로 노멀로 돌아갈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오늘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해 눌러주시고 다음에 가지 뭐 2탄으로 또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가지가 있는 곳이 있으면 제보 많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